네, 깁슨 커스텀샵에 관심 있는 분들 기어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깁슨 커스텀샵. 정말 갖고 싶지만 또 정말 빈정상하고 정말 너무너무 멀리 있는 바로 그런 기타. 네, 하지만 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드림 네. 기타였던 바로 그 기타, 깁슨 커스텀샵입니다. 뭐 사실 깁슨 커스텀샵에 이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돈천에 가까워지는 그런 기타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네, 다들 뭔가 깁슨 커스텀샵을 갖고 싶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극히 드문 네, 바로 그런 전설의 기타 깁슨 커스텀샵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깁슨 커스텀샵을 3대를 연속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첫 시간에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요게 이제 15% 할인 적용된 가격이 559만원, 정가는 659만원.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주 저렴한 가격인 게 다음 시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1959 레스폴 네. 스탠다드 글로스 피니시, 이 60주년 기념 모델 똑같은 모델인데 이제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네. 가잖아 얘네들은. 그래서 탑 문양 자체의 그 디테일 때문에도 사람들이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누가 800짜리를 사는데 그걸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가 941만원 15% 할인 적용된 가격 799만원, 800이죠 800. 그냥 네, 그거 두 개를 같은 모델이지만 시리얼 넘버가 다른 걸로 992475와 네. 992283 네. 이 두 친구를 저희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시간을 나눠서 해볼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에피폰 레스폴 뮤즈 608,000원으로 아싸 네, 돌아가서 정리 디저트로 정리 정도 나는 와 10개를 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입 가격 디저트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랜만에 커스텀샵을 최근에 저희가 했던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점수는 어땠고 가격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볼까 하는데 점수는 만점이지 뭐. 자,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퀼트 모델이 요게 2019년 올해 6월에 했던 거예요. 정가 846만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676만 8천원. 다 뭐야? 선생님은 밴드를 시작할 땐 깁슨으로 영원히 밴드를 시작 못할 수가 있어요. 밴드를 시작을 못하죠. 저는 이제 피규어 탑에다가 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네. 피규어의 제왕 그래서 네. 9.0, 8.5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57 레스폴 골드탑 다크백 글로스 요것도 6월 했었는데 네. 선생님 깁슨 골드바 저는 입맛 또는 옛날 통다 9.0 요거는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527만 2천원. 그거 좀 싸다고 네 좀 싸요. 준 거야 9.0 네,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좋았죠. 네. 그 다음은 히스토릭 58 레스폴 스탠다드가 20% 할인 적용해서 555만원. 예, 네, 그렇습니다. 요건 한 지가 꽤 오래됐네요. 무게대전을 하던 때니까. 네. 요거 선생님은 끝판왕! 이렇게 하고, 9.0. 저는 겸손한 프렛, 자신만만한 사운드에서 8.5. 그 다음에 올해 10월 10일에 했던, 정말 얼마 안 됐죠. 요게 커스텀 레스폴 컬렉션. 예. 그죠. 커스텀 컬렉션으로 이제 그게 정리가 됐을 때 예. 나온 거예요. 58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모델. 요게 651만원. 할인 적용된 가격이. 할인 안 된 건 724만원. 예. 선생님은 12년 묵은 체리주 버번주 이렇게 주셨고요. 네. 저는 정리정돈된 바지 사장의 커스텀샵에서 네. 9.0, 8.5가 나왔네요. 네, 지금 오늘 58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9 두 개를 할 거니까 저희 59 두 개는 다음 시간에 네. 마저 설명을 드린 걸로 할게요. 우리 커스텀샵 두 개나 했네요, 59를. 네, 커스텀샵 굉장히 많이 했었네요. 뭐 요것만 네. 해도 한 4천? 뭐. 아유,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하죠.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8개니까 대충 한 800원씩만 잡아도 뭐, 한 5,000원 충분히 넘겠네요. 5,000 되겠네요. 네. 5,000 넘어요. 네. 자, 이렇게 등골 빼먹는 기타 깁슨 커스텀샵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레스폴 커스텀샵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입니다. 요거는 15% 할인 적용된 가격이 559만원으로 여기 있는 커스텀샵 중에서는 아주 저렴한 쪽에 네,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메이드 인 네. USA, 전장 100cm, 무게는 4.17kg로 아주 무겁습니다. 두께 50, 뒷둘레 80, 깔끔하죠? 5080 좋다. 네.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서 뭐 무늬가 화려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냥 다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바디에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인홀이 뚫려 있다고 하는데 뭐 구멍을 뭘 바늘로 뚫었나요? 바늘로 뚫었나봐요. 전혀 무게 절감 효과가 구멍을 뚫고 쇠로 채웠나봐. 네, 무게가 납이나.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솔리드 마호가니에게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 네. 그리고 너트는 인조 대리석 듀퐁사의 코리안 네. 너트가 요거.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가 42.85mm고요. 지판은 요게 이제 특징이죠. 솔리드 에보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원래 요 커스텀샵이 이제 57585 이렇게 연도 붙은 애들 말고는 리치라이트로 다 갔었단 말이죠. 예. 근데 요게 다시 뭔가 소비자의 어떤 뭐 요구에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뭐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는지 리치라이트가 사실 되게 관리하기 좋은 에보니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대체로 많이 쓰였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들이 에보니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네. 생각은 들긴 합니다. 여기서도 그 사장님의 네. 입김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치라이트에서 솔리드 에보니로 돌아갔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 490R, 498T가 각각 넥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까요? 트윈이 볼브고요. 기름이 줄줄 나오죠. 네. 아유. 기름이 줄줄하네요. 좋다. 좋네요. 마샬에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야. 리벌브를 살짝 넣어볼게요. 아 소리가 거하다. 리벌브 다시 끄고. 짜는 딱 그 냄새. 아, 참기름. 예. 네. 펜더의 레드락. 야, 이건 뭐 좋겠죠, 뭐. 아우. 야. 야, 잘 났다. 요거는 유독 기름이 아주 맛있게. 네. 정말 잘 났다. 잘 났어. 잘 나왔네요. 자, 다시 마샬이고요. 오, 좋다. 오, 개인.
틀어지지가 않는군요. 네. 뭐 기가 막히군요. 커스텀 샷만 잡으면 섹스 피스톨즈가 하고 싶으시다더니. 네. 뭐 뭔가 이 기름 맛이 유독 예쁘게 아주 맛깔나게 잘 나온 그런 모델입니다.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네, 다른 모델들도 사실 늘 커스텀샵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름진 사운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유독 그 매끄러운 그 기름 맛이 좀 더 강조가 된 느낌이고요. 그 개인의 어떤 그 힘과 찰기가 상당히 잘 빠진 아주 뽑기가 잘 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개인 사운드가 이렇게 좀 고급 기타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세션 기타나 잭슨 같은 기타보다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경박하진 않네요. 맞아요. 좀 더 촉촉하게 촉촉하고 중후한 느낌이 딱 있어요. 무게감이 있는 느낌. 아 좋습니다. 좋아야 되겠지만 좋아야 하지만 그래도 이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까지 퀄리티를 뽑아냈다는 건 대단하네요. 네. 사장님 아주 훌륭히 그렇습니다. 눈물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네. 반주 해볼게요. 아 고소해. 아 고소합니다. 아우, 아주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커스텀샵 중에서도 기름맛이 일품이었던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피니시 같이 보셨고요. 네, 오랜만에 리치라이트에서 에보니로 돌아간 것도 좀 사운드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쫀득쫀득한가? 네, 그 뭔가 약간 네 그 기분 탓도 분명히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뽑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약간 리치라이트의 그 느낌과는 조금 다른 그 쫀쫀한 것 같은 그 기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에보니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선생님부터 한 줄 펴드릴게요. 한 해의 마무리는 깁슨으로. 네, 한 해의 마무리는 깁슨으로. 알겠습니다. 물인가? 한 해 연봉을 통째로 갈아 넣으십시오. 그게 더 물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한 줄 평을 위해서 잠깐 쳐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요? 네, 좀 쫀쫀한 그 맛을 느껴보셔야죠. 그렇군요. 네. 하이프레스를 쳐보시면 리치라이트에서 에보니도 바뀌었다는 생각이 이게 뭔가 약간 뭔가랑 이게 차지 않습니까? 네, 공고에 차지 않아요. 개인 한번 그럼. 네, 저기 마샬계 있는 것 들고. 아, 기름. 네. 기름. 야, 이거 맛있네요. 이거 맛있죠. 아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하이프렛 12년 요쪽에서 12프렛 쪽에서의 그 뭔가 옥구슬 굴러가는 그 느낌이 덜덜덜덜 아주 좋네요. 네 저는 에보니의 순수한 기름맛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니유라는 게 있나 봐요. 에보니유. 아, 그렇군요. 올리브유 같은 에보니유. 바지 사장님 잘하시네. 바지 사장님 일 잘해. 에보니유 딱. 에보니유를 짜내셨어. 네.
99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윌로우스 기타에 가서 이제 공방에 가서 이거저거 살펴볼 때인데 샤넬 넘버 5라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향수. 네, 향수. 네, 향수에 로즈우드 기름이 들어간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로즈우드가 사실 로즈우드인 이유가 실제로 장미나무가 아니고 가공할 때 장미향이 난다고 해서 예. 로즈우드잖아요. 대패질할 때 장미향이 난다고 해서 네. 이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윌로우스 가시면 그 나무가 많잖아요. 그 나머지로 향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상품으로. 어, 네. 로즈우드유가 예, 들어간. 예. 그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에보니유의 예. 그 한번 기름 맛을 한번 맛봤는데요. 어, 네. 깁슨 냄새가 있어요. 특유의 그 세탁소 냄새 같은 거.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 레스폴로 가면서 지판이 이제 로즈우드로 가게 되죠. 네, 로즈우드. 실제로 이제 로즈우드유의 또 네. 다음 시간에 기름 맛을 맛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5구 2시간 연속으로 같은 모델이지만 다른 모델 리뷰 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559만원이라는 저희가 저렴한 가격이라고 계속 농담을 드리고 있지만 당연히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데 다음 시간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얘기였죠. 네, 그렇죠. 800짜리 두 대가 연속으로 할인가 기준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빈정상하지 마시고 네. 원래 깁슨은 저런 비싸요, 브랜드다 예, 그냥 비싸요. 생각을 하시고 네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799만원짜리 시리얼 넘버 992475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뭐야?